안녕하세요. 장고 엔티티 RBAC 소개라는 발표를 맡은 서민규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참여했던 프로덕트 개발 과정에서 RBAC 구조를 왜 채택하게 되었는지부터 장고 프레임워크 상에서 RBAC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과정 중 겪었던 기술적 고민, 그리고 결정사항, 그리고 근거들을 공유드리고 이를 해결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만들기까지 여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표에 앞서 저희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오픈소스는 저 혼자 개발한 게 아니고 이제 강진호라는 같은 회사의 연구원님과 같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는 패치데이라는 버거번티 플랫폼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연구원으로서 오픈 시비시큐리티 필드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호님과 같이 개발을 하고 이제 그 저희가 같이 개발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발표의 아젠다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RBAC, 그 중에서도 RBAC 사용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정했던 요구사항과 그 근거, 그리고 기존 장고 생태계에서 라이브러리들이 어떤 부분이 저희 요구사항과 부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소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한 방식에 대해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왜 RBAC를 고민하였는가를 설명드리면, 보시고 계신 슬라이드의 그림과 같이 웹 서비스들에서 관리하는 자원과 페르소나들이 많아지면서 구조적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에서 쉬운 역할 및 권한 관리를 위해 RBAC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덕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프로덕트 초기 기획 단계에서만 일반 유저, 제보자, 공동 제보자, 개인정보 담당자, 티오리 담당자, 파트너스 담당자 등 9개의 고정되어 있지만 다양한 롤들이 존재했고, 롤별로 다양한 리소스 그룹에 대한 권한도 세부적으로 나눠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RBAC를 채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현재는 롤이 점점 세분화되고 추가되어 개수가 늘어나고 있어 RBAC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RBAC가 어떤 것이길래 이제 그런 상황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라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RBAC는 Role Based Access Control 약자로 단어 그대로 사전에 정의된 역할을 기반으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자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주체, 역할, 자원, 행위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행위가 가능한데, 첫 번째는 Role Authorization, 즉 RA를 통해서 주체에게 역할을 할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Transaction Authorization, 즉 TA를 통해 역할마다 자원에게 취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런 RBAC에서도 롤 매니징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스태틱 롤과 다이나믹 롤로 나뉘게 되는데요. 스태틱 롤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스태틱하게 역할을 생성해 두는 것입니다. 역할을 코드 레벨에서 고정하는 만큼 옆 예시와 같이 역할이 명확히 표현되어 개발 시 혼동 여지가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피어 코드 리뷰 및 유지보수 관점에서도 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지만 여러 객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원 및 객체에 따른 역할 구분이 어렵다는 크리티컬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다이나믹 롤의 경우에는 보안 정책 및 요구 사항에 맞추어 역할을 동적으로 생성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모델을 DB를 통해 생성해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롤을 변동해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지만, 역할의 개수가 많아지면 복잡해지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측면에서 관리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태틱 롤과 다이나믹 롤두 가지 모두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결과 코드 랩에서 명확히 규칙이 표현되어 개발 과정에서 실수할 위험이 적은 스태틱 롤의 장점이 강력하고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같은 타입이더라도 다른 객체면 롤에 따른 액세스 컨트롤이 필요했기에 역할 및 권한 리스트만 스태틱이고 객체 단위에서 다이나믹하게 실제 역할을 결정하는 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리서치를 좀 해본 결과 RBAC, 즉 Relationship Based Access Control이라는 메서드가 있었습니다. 결국 RBAC 구조에 Entity Relationship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서 한 가지의 주체가 객체마다 다른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서 언급한 저희 니즈를 만족하면서 구현 가능한 메서드로 판단이 되어서 RBAC 사용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특성상 개인정보가 아닌 데이터들도 민감한 정보가 많아 신뢰성을 위해 SSDLC 관점에 따라 보안적으로 견고한 설계를 해보자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테이블리스 롤 어사인먼트, 어버이드 롤 익스플로전, 하이라키얼한 오브젝트 그래프, 아이디어화 방지를 위한 로우 레벨 액세스 컨트롤, 이렇게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테이블리스 록스 어사인먼트를 통해 이름처럼 모든 사용자에게 해당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객체에 대한 역할 정보를 모두 명시적으로 저장할 필요 없이 모델별로 사전에 스태틱하게 지정된 유저 관계 정보를 바탕으로 접근 제어가 적용되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RBAC 릴레이션십 개념을 통해 스태틱 그리고 다이나믹의 두 가지 장점을 취하고자 요구 사항으로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롤 엑스플로전 문제를 최대한 회피하고자 하였는데요. 롤 엑스플로전이라 하면 다이나믹 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는 동적 글로 모든 것을 생성하는 식으로 사용자, 객체, 역할 정보를 모두 메테리얼라이즈하여 기존 라이브러리들이 접근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 사용자의 권한을 추가하거나 리보크 시키고자 하는 경우 이미 지정된 롤을 모두 전수조사해야 하여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이라키얼한 오브젝트 그래프인데요. 어떤 사용자가 특정 객체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객체의 하위에 정의된 객체에 대해서도 동일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파악 가능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입니다. 프로덕트 특성상 슈퍼스태프의 하위 스태프, 파트너 사이의 하위 프로그램들처럼 살짝 각각의 서브셋인 개념들이 기획상에 많이 존재했기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우 레벨 액세스 컨트롤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로우별로 접근 제어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사용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모델에 대한 모든 객체를 조회할 일이 일반적으로 많은데 이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가 권한이 없어야 하는 객체는 라이브러리 레벨에서 자동으로 리소스 셋에서 제외되면 효율과 보안성 면에서 좋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라이브러리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릴리 리졸트 셋이나 파라미터를 검증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코드 반복도 많아지고 검증 과정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포스트그레스의 로우 레벨 시큐리티도 존재하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인증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유저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 프로덕트엔 적용이 어려워 구조만 참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파이썬 생태계에 앞서 소개해드린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 제어와 관련된 라이브러리 몇 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니즈와 가장 가까운 라이브러리인 장고 RBAC와 장고 PRBAC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브러리들도 검토를 진행해보니 역시 프로덕트에 적용하기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기 위한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먼저 장고 생태계에서 가장 유명한 접근 제어 라이브러리인 장고 가디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고 내장 어스 프레임워크에서는 모델별 퍼미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객체 레벨 퍼미션은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객체 레벨 퍼미션을 구현한 것이 바로 장고 가디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장고 가디언은 역할 기반 접근 제어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엔 사용자나 RBAC가 RBAC를 직접 구현해야 됩니다.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마찬가지로 저기 요구사항을 맞추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알아본 RBAC와 최대한 가까운 라이브러리 두 개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RBAC입니다. 장고 RBAC는 RBAC에서 더 나아가 행 단위로 권한을 부여하는 기능도 갖춘 접근 제어 라이브러리입니다. 무엇보다 슈퍼 유저 베이 사용자도 다른 사용자에게 권한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거의 큰 이점을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마지막 릴리즈 날짜가 2010년 4월이라 저희가 사용하는 장고 버전과 호환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러리는 장고 PRBAC입니다. 장고 PRBAC는 장고 RBAC에서 더 나아가 매개변수화된 RBAC를 지원하여 좀더 확장성 있는 접근 제어 체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장고 RBAC와 장고 PRBAC 모두 롤 엑스플로전, 즉 사용자 객체상마다 역할 부여 레코드를 생성해야 되는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고 유지 보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저희 프로덕트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라이브러리 적들이 저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저희는 장고에서 RBAC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를 PIPI에서 장고 Entity Library 패키지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RBAC 라이브러리는 처음에는 이제 Theory의 Patchday 프로덕트의 일부로 개발이 이루어지다가 프로덕트의 복잡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기능을 추가하기였고 최종적으로는 오픈소스화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희 라이브러리의 특징과 앞서 말씀드렸던 요구사항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웹 서비스에서 인증이 필요한 API에 접근하면 권한 체크 로직에서 여러 개의 if 문을 연달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테이블에 독립적인 쿼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게시판 사이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비밀글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체크하는 코드가 있다면 이 개발자는 이 코드를 먼저 사용자에게 모더레이터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게시판 관리자 권한을 검사해서 둘중 어느 한 권한이라도 있다면 게시글 조회를 허용하도록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게시글을 한번 조회할 때마다 왼쪽에 있는 SQL 예시처럼 쿼리를 여러 번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트 자체의 성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ORM의 고질적인 문제인 N+1 문제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캐시를 사용한다면 권한을 사용할 때마다 매번 캐시가 제대로 갱신되도록 하는 코드를 짜야겠죠. 반면에 쿼리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사용자가 각 게시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역할, 권한을 각 테이블에 개별로 저장하게 되면 사용자 객체산마다 하나씩 레코드를 추가해야 되므로 앞서 언급한 롤 익스플로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장고 엔티티 RBAC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필터 바이 엑소스 메소드 호출 한 번만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필터 바이 액세스로 호출하게 되면 하단에 보실 수 있는 쿼리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쿼리를 여러 번 실행할 필요도 없고 사용자 객체산마다 레코드를 하나씩 저장할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핵심 개념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역할 기반 접근대의 중점이 된 역할, 즉 롤은 장고 엔티티 RBC에서 BTR로 표현이 됩니다. BTR을 선택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되는 SQL 쿼리들을 간결하게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 셋에 있는 롤 컬럼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동시에 여러 개의 비트가 선택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역할을 가진 사용자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역할을 정의하고 나면 이제 개발자는 모델마다 각 사용자에게 각 역할이 부여되는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코드를 예로 들자면 게시판의 작성자는 어떤 역할이 부여되고 게시판의 중재자는 모더레이터, 관리자는 보드 어드민 역할이 부여됩니다. 이제 각 역할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설명드리자면 게시글 작성자, 게시판 중재자 및 관리자에게는 게시글 수정과 비밀글 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공개글 조회는 모든 사용자에게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슬라이드의 Searchable 규칙을 보면 비밀글 조회와 공개글 조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의 속성에 따라 인가하고자 하는 역할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정의한 테이블리스 로그 어사인먼트, 롤 익스플로전 요구사항을 위해서는 스태틱으로 정의한 것들을 다이나믹하게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 ACL 컴파일러 컴포넌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앞서 작성한 역할 부여 조건과 권한 부여 조건을 해석해 쿼리의 AST로 변환하고 컴파일에 장고 컨디션 엑스프레션을 출력합니다. 기본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개발자가 지정한 ACL을 각 역할 조건쌍마다 먼저 역할 집합 부분을 조건식으로 변환한 다음 해당 역할 조건식과 권한 부여 조건식을 논리곱하여 대응하는 조건식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조건식은 다시 논리합하면 최종 조건식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알고리즘을 작용을 하면은 역할 조건쌍 길이 주목된 역할이 있으면 조건식이 중복 생성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CL 컴파일러 내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식 최적화를 수행해서 불필요한 연산을 제거한 쿼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과 권한을 정리하고 나면 라이브러리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쿼리셋을 필터 바이 액세스 메소드를 사용하면 현재 사용자가 주어진 권한을 가진 객체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터링은 파이썬 코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신 내부적으로 쿼리셋의 필터 메소드를 호출해서 SQL WHERE 조건문으로 컴파일하여 처리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필터 바이 액세스는 또 다른 쿼리셋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제 이 쿼리셋을 사용하면 페이지네이션과 같은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사용자가 주어진 객체에 대해 부여받은 역할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객체에서 getAccessRole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저희 라이브러리의 작동 방식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발자는 객체 모델마다 역할 인가 조건을 정의합니다.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이 역할 집합은 BTR로 정의가 되며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에 맞추어 역할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는 조회, 수정, 삭제 등 여러 가지 권한을 하나 이상의 역할에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필터 바이 액세스 메소드를 통해 사용자에 인가된 접근 권한을 쿼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시글 목록을 조회할 때 자기가 작성하지 않은 비밀글은 결과 셋에서 자동으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필터 바이 액세스 메소드는 필터링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역할된 집합을 객체에 캐싱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캐싱된 역할 집합은 수정이나 삭제 등 다른 권한을 검사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고 엔티티 RBAC 라이브러리의 핵심이자 가장 큰 장점은 역할 기반 접근자와 별도의 모델 없이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이제 포렌키로 연결된 다른 객체를 자동으로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시글에 대한 권한을 검사할 때 게시글 작성자뿐만 아니라 게시글에 등록된 게시판의 중개자, 관리자 또한 한 번에 쿼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쿼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롤 익스플로전 문제와 ORM의 고질적인 N+1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라이브러리 접근 제어는 로우 레벨로 이루어지므로 사용자 역할별로 별도의 뷰를 일일이 구현하지 않아도 객체별로 접근 제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 접근 방식에서 더욱 개선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조인 쿼리에 따른 성능 문제인데요. 앞서 설명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쿼리 생성에 조인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현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고 아직은 프로덕션에서 꽤 복잡한 쿼리를 생성하고 있는데도 성능 문제를 체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론상 역할집합과 객체를 조인할 때 객수가 엄청 많아지면 속도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할집합이나 자주 사용하는 리졸트셋을 캐싱하거나 인덱스 프렌들리하게 쿼리와 DB 구조를 개선하여 인덱싱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DB 성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DB와 백엔드 간에 편하게 시리얼라이즈와 디시리얼라이즈를 해서 쿼리 생성을 위해 BTL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BTL이다 보니까 쿼리 하나당 역할 개수가 24개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권한 부여 조건을 지정할 때 조건식을 설정하는 데 있어 반드시 리스트 형태를 표현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ACL 형식에서 더 나아가 OR 형식뿐만 아니라 롤 간의 AND 연산도 지원하게 되면 권한의 범위를 좀더 세밀하게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예 권한 부여 조건을 동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백그라운드, 문제 정의, 접근 방식과 구현까지의 여정을 모두 설명드렸는데요. 현재 라이브러리는 프로덕션 레벨로 팀 자체적으로 도그 푸딩을 지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 운영 1년 넘는 기간 동안 1000명이 넘는 화이트 태커들이 저희 서비스에서 활동했지만 당초 목표였던 IDR을 통한 민감 정보 누출 취약점은 단한 건도 발견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소스한 장고 엔티티 RBAC를 기덥지선 단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